주행을 시작합니다. 약 300m 앞에서 안성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6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에서 금광리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낙석주의 구간입니다.
잠시 후 낙석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낙석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낙석주의 구간입니다. 600m 앞에서 금광초교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52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에서 금광초교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52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52m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
있습니다. 종합운동장 삼거리에서 평택 남한성 IC 안성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 종합운동장 삼거리에서 평택 남한성 IC 안성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계속 직진입니다.
잠시 후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. 약 600m 앞에서 안중, 평택, 안성 IC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약 500m 앞 시속 7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약 600m 앞에서 경찰서, 소방서, 제1지방산업단지, 서한성 IC,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이어서 282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이어서 282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600m 앞 모산 교차로에서 광주 용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
잠시 후 낙석주의 구간입니다.
방향입니다.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연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장서 교차로에서 광주 용인 방면 우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이어서 135m 앞 좌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
시청센터 앞 대촌 교차로에서 수원 용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낙석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대촌 교차로에서 수원 용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
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
600m 앞에서 흥덕 IC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우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약 300m 앞 영통국가 및 사거리에서 흥덕 IC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94m 앞 유턴입니다.
중앙에 터널이 있습니다. 서수지 톨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1,000원입니다. 하이패스 차선은 1, 2 차선입니다. 서수지 톨게이트입니다. 요금은 1,000원입니다. 요금 1,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. 잔액이 3,080원입니다. 계속 직진.
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서판교 IC에서 안양 판교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306m 앞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306m 앞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시속 60km 약 500m 안 시속 60km 고전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. 이어서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
2km.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이어서 489m 앞 톨게이트입니다. 880원입니다.
정상에 터널이 있습니다.
5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700m 앞, 시속 100km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,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
시흥 시흥 스마트업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4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1km 앞에서 만월중학교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8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2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약 5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280m 앞 우회전입니다.
다시요.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8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39m 앞 좌회전입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39m 앞 좌회전입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약 2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